자, 이어서 중국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도 장 초반에 좀 상승 출발을 했지만 탄력이 좀 줄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건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뭐 양회 이후에 약간 좀 올라가더니 좀 약간 또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한 줄로 줄여주신다면요? 네, 좀 하방 경직성이 좀 확인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바닥 다지기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한 근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저점을 기록하고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또 그리고 다양한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서 좀 상승세를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또 수출입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같은 주요 경제 지표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집계가 된점 역시도 증시의 하단을 지지한 부분이고, 양회 이후로도 이제 외국인 자금도 유입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회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번 양회가 좀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부양 강도가 전년보다 강해진 것을 알수 있었고, 향후 수년간의 특별국채 발행, 또 소비 회복을 위한 이러한 이구환식 정책 재개 등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되었었는데요. 이유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컨트리 가든이 역내 위안화 채권 이자의 지급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악재로 반영이 된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컨트리 가든 이외에도 중국의 우량 부동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커 그룹마저도 유동성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면서 다시금 부동산 리스크가 좀 부상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업종이 어제 증시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쉽사리 해소되고 있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정부는 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양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기업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제는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지난해만큼 큰 파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춘절, 양회, 이렇게 가면서 계속 팔로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양회 쪽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정도의 판단. 그리고, 중국의 가장 문제점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요 이슈들을 좀두 가지 다뤄볼 텐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 소비자 물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일단 중국의 물가 이슈입니다. 네,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이 디플레에서 탈피한 것이냐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 효과로 인해서 1월과 2월에는 일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3월에는 반락하는 패턴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과 달리 춘절이 2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좀 기저 효과가 더욱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춘절 효과로 인한 왜곡 현상을 감안해서 1월, 2월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요. 0% 상승이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유의미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고요. 아직은 부동산 경기 역시도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이에 따른 소비 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은 경계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러한 저물가 우려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물가 변동의 결정적인 요인이 이제 돈유 가격이 저점으로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는 현재 돈유 가격이 비싼지 싼지의 기준이 좀 중요할 텐데, 생돈과 사료 비율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그 비율이 정부가 지정한 적정 수준을 아직까지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유 가격의 상방이 여전히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돈육 가격을 선행하는 모든 사육 투수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돈육 가격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적정 궤도로 좀 진입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육 가격이 적절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저물가에 따른 높은 실질 금리 부담이 현재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번 CPI는 기저에 따른 좀 반등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또 하반기 쪽에서 저물가에 대한 해소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 초반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디벨로퍼들이 흔들리니까 시장에 미치는 그런 뭐랄까 영향력 자체가 좀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시 중국에서 부동산 리스크가 다시 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는 문제가 계속이 지적되고 있는 이 부동산 디벨로퍼 이 컨트리 가든이 이제 영내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더불어서 중국에서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고 정부가 설정한 이러한 부동산 3대 레드라인 규제에도 부합했던 우량 부동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완커 그룹마저도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금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측은요, 완커 그룹의 이제 유동성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헝다와 이제 컨트리 가든 이슈와 좀 달리 정부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사에 따르면요,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왕커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좀 이러한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는 있지만 왕커가 이제 미치는 실질적인 파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물가 우려가 하반기부터 해소가 되고 중국의 디벨로퍼들의 이제 회사채 만기 도래 일정이 하반기부터 축소가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리스크 역시도 지금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좀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중국의 경기 역시 그리고 부동산 역시 하반기다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건 제가 이제 듣다 좀 어려워서 좀 추가로 질문 드리는 건데 컨트리 가든과 관련해서 영내 위안화 채권이자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이 영내 위안화 채권이자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채권 이자를 말씀한 겁니다. 해외 채권이 아니라 국내 채권 이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국내 채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시장에서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 될까요? 네, 내일 중국의 MLF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시장은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인민은행이 최근에 2024년에도 총화정책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소비를 비롯한 주요 실물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해당 지표들 개선 여부가 아무래도 다음 주 증시 움직임을 좀 결정할 요인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금리와 관련된 또 생산 지표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